네, 오늘의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갈 텐데요. 오늘 미국에서는 여러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2월에 소매 판매가 집계가 되는 가운데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존 윌리엄스 연은 뉴욕 연은 총재 연설 또한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함께 살펴보고 갈 텐데 최근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올해 안에 금리를 4번 이상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간밤에는 또 브레이너드 연준 총재가 연준이 인플레이를 통제할 만한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고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 이 연준 총재들이 어떤 발언 내놓을지 꼭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델타 항공이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밤에는 JP모건 체이스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미국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긴축 정책을 앞두고 상승폭을 키운 바 있는데요. 오늘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할지 혹은 하향 조정할지 꼭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정부 거리두기 완화 여부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오늘 또 진단키트 종목들이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들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 꼭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한국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종 공모가액이 확정이 됩니다. 일단 최상단은 30만 원대로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된 뉴스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